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저희 이제 12월의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온화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뜨겁지는 않지만 지금 온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상승이 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튼튼함을 확인했지만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이 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0.3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0.45%, S&P500지수도 0.41% 상승으로 강보합권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 국내 증시 역시 하루 걸러 하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금요일장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1%, 코스닥 2% 넘는 강세 이어졌었죠. 오늘까지 또 장 초반에는 그런 온화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약간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코스피가 0.05%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8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주식장에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나타나게 될지 그것을 점쳐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우리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톡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늘의 주인공과 또 시장 전략부터 종목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매주 월요일에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아, 이번 주는 진짜 많고 많은 이슈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어떻게 보면 FOMC 회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월요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투자자분들이 이 얼마만큼의 많은 걸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수익률이 판가름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종목들을 대응하는 데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전략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매일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시장이 하루 상승하면 또 하루 하락이 나오고 하루 상승하면 하락이 나오고 이러면서 퐁당퐁당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상승을 이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약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죠. 주말 동안에 이제 양도세 대주주 완화 조치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훈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 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이어진다는 흐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전망 좀 크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에 만기일도 겹쳐있고 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잘 넘겼다라고 한다면 12월달 산타랠리가 이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FOMC에서 삐걱거리는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갑자기 시장 분위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만들지 그거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또 FOMC 회의 그리고 그 전날에 CPI 지수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 주간의 일정들 좀 중요한 이벤트들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합니다. 네덜란드를 가는데 거기서 또 대표적인 기업 ASML의 기업을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거를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데 ASML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삼성전자 관련 투자 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키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내일 LS 멀티리얼즈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멀티리얼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상승세가 되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멀티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흥행 성공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됐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멀티는 흥행이 실패했지만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LS 멀티리어즈가 어떻게 보면 흥행이 됐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많은 기대감을 품고 상장하는 종목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약간 주춤했던 모습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내일 상장을 하니까 좀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만큼 FOMC 회의가 그만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시장의 상승, 미시장의 상승 동력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고 그 상반기가 이제 3월달 이렇게 기대감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미 증시는 계속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할지, 어떤 멘트가 나올지, 금리 인하를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큰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파월 의장 성격상 계속적으로 계속 둘러대는 성향도 되게 강하고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를 확 못 박아서 말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꼭 상반기 할 거다, 아니면 하반기 할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냥 내년 정도면은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점차 하락,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어. 이런 스탠스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제일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IMF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어떻게 본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IMF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코인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코인 상승세가 좋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한 번에 기름을 부을지 아니면은 물을 뿌릴지 한번 지켜볼 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주에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월요일부터 굉장히 또 바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또 국내의 기업들과의 또 수장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되니까 관련주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LS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들이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장하는 모습을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정호 멘토님이 주셨고요. 수요일에 보시면 FOMC 회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 또 목요일 금요일 IMF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을 꼽아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FOMC 얘기를 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횟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
나오게 될지 전망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전략까지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떠오르는 전략은 어떻게 보면 가대 낙폭주를 좀 노리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에서 여기서 멘트가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지난주에 65%였다가 40%대로 좀 줄긴 했는데 뭐 갑자기 인하를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인하를 안 한다라는 멘트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많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리면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도 할 거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예 내년에 안 한다 이런 멘트까지는 안 나올 건데 문제는 지금 하반기 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상반기로 바뀌고 이제 3월 달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반기에 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기간이 멀리 남았었는데 그게 상반기, 그게 3월 달. 그럼 몇 달만 참으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네? 네. 그럼 시장은 다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파월 의장에서 이 부분을 내년 금리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모습세가 갈 수도 있다. 네.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멘트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까지도 다 올라왔는데 이렇게까지 완전 바뀐다라고 한다는 건 좀 더 시장에 데이터나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걱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좀 경계감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요일 전에 수익 실현하고 목요일부터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낙폭과대주를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것도 좀 꺼림직스럽다. 안 가는 놈 계속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번 연도 끝났어. 그럼 내년에 좋아질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FOMC 관련해가지고 이때 급락이 나올 거니까 이때 팔고 이때 사야지. 뭐 이런 전략도 물론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상승세가 컸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제주반도체나 이런 네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전략보다는 보유 중이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 전략도 괜찮다. 하지만 좀 더 이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늘릴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린 건 가대 납폭 아니면 내년에 좋아질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해드리는 거는 시장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종목들은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면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재료 선물로 인해서 한풀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제 재차 올릴 수 있는 상승 동력 같은 경우는 가대 납폭주 아니면 내년에 있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소식이 나와도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도 있는 네. 것이고 또 약간은 보수적인 언급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아직 많이 안 오른 종목 그리고 내년에 더 올라갈 종목을 조심스럽게 공략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주식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전략을 주셨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발표되는 내용까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으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IMF 국제 컨퍼런스 짚어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뭐 우리 기술 투자도 있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논의가 된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들 이걸 어떻게 발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 방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종목들을 지금 이제 대응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공략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재차 공략할 시점이지 않나. 만약 여기서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면
공략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이제는 슬슬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해드릴 정도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생활로 많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한 템포는 쉬자. 지금 내가 굳이 안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가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한번 지켜보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럼 그러면은 아니다. 근데 하지만 꺾이면 크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재차 노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는 계속 올라갈 경우에 나는 못 샀는데 이런 느낌이 막 강할 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으로는 좋은 모습세가 안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내동매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친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수익률적으로 더 좋을 필요는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 이슈 때 만약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진 이슈를 체크해보고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은 살아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 타점이니까 다시 한번 노릴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안 들고 있으면 난 시장에 소외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좋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뇌동매매, 따라가는 매매하지 말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지난주에는 뭐 우리기술투자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뭐 한네트, 그다음에 푸른기술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한네트 같은 종목은 이제 후발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후발주 따라가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전 후발주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후발주가 여기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는데 뭐 3등주를 후발주라고 말씀해드린다고 한다면 1등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3등주가 올라간다. 이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1등주, 2등주, 3등주 중에 3등주에서 새로운 호재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한다 라면 언제든지 후발주가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냥 1등주, 2등주의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좀 저는 비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후발주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주요 일정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또 관련된 종목들도 점검을 해봤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주셔서 실시간 종목들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지난 9일 미국 시장은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장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전거래일에서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WPC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세 테마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시간이 됐죠.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LIG 넥스원이 한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이 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로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2족 그리고 4족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바가 있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이 두 가지 회사는 미국 내에서 로봇 선두주자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을 모두 다 우리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로봇과 방산 그리고 UAM 그리고 우주
한국항공 쪽 역시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 최근에 큰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드백이라고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로 수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주말 사이 혹시 서울의 봄 보셨을까요? 저는 주말 사이에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이 70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서울의 봄에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어요. 유상증자 소식이었는데 와이드 플래닛이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주체가 이정재와 정우성 그리고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위즈익 스튜디오 그리고 와이드 플래닛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터치를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레몽레인 역시도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쪽이 지금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갑자기 켜낸 바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DBDC가 이 중앙 가상자산 제외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네트를 비롯해서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떨어지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요소수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쪽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다가 오늘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실시간으로 뜨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볼 시간이 됐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IDT가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소식이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EU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월달 중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암호 쪽이죠. IBM 쪽에서 양자암호 컴퓨터를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엑스게이트 요즘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장 초반에 거의 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LS 머트리얼즈가 내일 신규 상장 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모두 다 4%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특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장을 하고 나서 15거래를 해서 계속 시총 50위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머티 같은 경우에는 시총 42위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시켰고 특례 편입이 완성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네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오스크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LIG 넥스원 소식과 더불어서 로봇주들 모두 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 지갑에 빨간불을 켜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시장에 상승하는 요인들 쫙 살펴봤는데 이정우 멘토님 혹시 서울의 봄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뭔가 되게 허탈한 느낌도 강했고 약간 이랬나?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이 콘텐츠리 중앙은 서울의 봄 관련주로 네. 지지난주에 또 수익을 챙겨주셨었는데 지난주까지도 수익률 계속 지금 챙겨주셨고 지금도 일부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또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게 되고 또 이정재, 정우성 씨가 또 유증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콘텐츠 쪽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8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 서울의 봄 어떻게 천만 갈 거라고 전망하실까요?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약간 정우성 배우님이 약간 천만 영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 지금 영화관 가도 볼 게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연말이면 우리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 뭐 이런 쪽을 많이 본다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진짜 생각보다 볼 게 없어요. 영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훈풍이 계속적으로 분다라고 한다면 천만도 문제없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만큼 시장은 좀 약간 생각보다 요즘에는 들어갈 종목도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정우성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네. 네, 정우성, 이정재 관련주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와이드 플래닛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에도 있지만 지금 이번 연도 컨텐츠 관련주들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영화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흥행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로 뭐 넷플릭스에 방영을 한다 아니면은 다른 OTT 플랫폼으로 한다 막 이렇게 되면서 약간 있었는데 어쨌든 영화나 이런 부분 산업은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 근데 옛날에 테마가 불면서 상승했던 그런 폭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내년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관련주들은 좀 더 흥행 여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내년에 대박 컨텐츠가 이제 나오죠? 네네.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 오징어 게임.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정재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련주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개봉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제2의 이제 컨텐츠 관련주 열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대낙폭주 앞에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 과대낙폭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재료들과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 이정호 멘토님은 서울의 봄 관련주로 콘텐츠리 중앙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송도 집중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정확한 종목명이나 추가적인 전략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만 시청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미리 우리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담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힌트 여기에서 다 나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콘텐츠 종목 말고도 또 웰크론이라는 또 마스크 관련주 지난주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로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역시 수익률 좋습니다. 8.6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이슈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언제까지 좀 보유를 하고 계실지 전략이 궁금한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폐렴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확산세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냐라고 말씀해 드린다고 한다면 모임이 대체적으로 많다라고 봐요. 연말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확산세는 좀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의 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독감 관련주, 폐렴 관련주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하지만 한번 꺾이면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가 올라갈 때 되게 기가막히게 올라가지만 한번 꺾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올라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이 테마가 언제 끝날지 내가 딱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고점까지 수익을 노리려고 하다가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세 때문에 내 수익을 놓치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꺾일 때까지는 그냥 쭉 가져가면 되겠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전략을 챙겨주실 건가요? 네. 연말이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늦어도 내년 1월 정도 1월 정도에는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1월 초에는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이제 좀 이따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웰크론 놓치신 분들은 저와 같은 분들은 또 다른 종목 담아보시면 좋겠죠. 또 저점에서 담아볼 종목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우리 캐스터님이 전해준 테마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위산업 쪽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RG 넥스원이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좀 일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강한 상승세가 장 초반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뭐 베셀, 소닉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방위산업 쪽이 이미 좀 그 전부터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주들이 급등 양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 쪽 로봇과 관련지어서 UAM까지 확장이 되면서 좀 전망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이거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방위산업 나오면 두 종목을 말씀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LRG 넥스원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었는데 맞아. 네. 네, 방위산업 쪽 우주항공 이쪽은 테마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산업이다.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 먹거리에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탄탄한 매출 이런 부분을 따질 거면 옛날에 잘 나갔던 뭐 제조회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주식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을 먹고 가는 종목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방위산업 근데 여기에 갑자기 로봇산업까지 얹혀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네. 이 종목은 우주항공도 하고 방위산업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로봇까지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는 그림이 뭐냐? 아이언맨이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이 대신하기 어려운 걸 대신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빨리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안 좋으면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 그만큼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지금 호재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종목들, 왜냐하면 경쟁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은 로봇 관련 투자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우리도 이 회사에 뒤처지면 안 돼.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바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떻게 온다면 이제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그다음 로봇 이 회사들은 이 세 개를 같이 갈 비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을 잘 캐치해서 들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LRG 넥스원 말씀해 주실 때 담을 걸 그랬어요. 오늘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마 못 담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셀 같은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을 담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또 가는 놈이 더 간다고 LRG 넥스원에 또 한 표를 더 주고 싶으신지 두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LRG 넥스원이 더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베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은 약간 한번 꺾이면은 좀 더 크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LRG 넥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상한가 올라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 네. 이 호재가 얼마만큼의 큰지를 좀 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냥 인수한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제 내년 사업분기나 이런 사업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로봇 관련 집중적인 사업을 할 거다. 항공 그리고 방산 여기에 로봇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더욱더 기대감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회사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LRG 넥슨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만 4천 원인데 네. 그 전에 최고가가 13만 500원이라서 이제 그 신고가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될지 궁금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보다는 좀 더 길게 볼 필요는 있다. 차라리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지금 이 회사를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 방산 관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우주항공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새로운 기대감이 왔어. 근데 여기서 물론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길게 보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요즘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도 말씀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네. 종목이라는 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 한 단계 가치 상승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느껴볼 필요는 있다. 그런 때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으로 큰 폭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LRG 넥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기간값을 들고 한 내년까지 보자. 이 회사를 인수해서 바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미래 비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RG 넥슨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또 지금 바로 무턱대고 들어가셔서 손실 내지 마시고 이정호 멘토님이 좋은 자리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또 방위산업 쪽에 로봇과 결합이 되어서 또 앞으로 UAM과 인공지능까지 같이 결합된 여러 가지 지금 사업 방안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종목 담아보시면서 수익 챙겨가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도 입장 가능하고요. 아니면 노란톡 바로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팍스 투페이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또 새로운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의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략주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유추해보시고 종목 확인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종목은 뭘까요, 멘토님? 오늘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지? 네, 로봇 관련 종목. 로봇이네요, 바로. 네. 네. 왜냐, 어떻게 보면 LRG 넥슨이 오늘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올라가면서 로봇 관련 업체들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로봇이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로봇은 내년이 더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있을 일정이 제일 뭐냐? 내년 1월에 이제 CES가 개최가 됩니다. 예, 작년 CES도 어떻게 본다면 AI,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CES가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거지만 좀 더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 왜냐? 제일 큰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그만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나 참가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로봇, AI 이런 부분이 빠지고 나서 논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내년 CES가 오기 전에 기대감이 불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매년 CES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여기에 또 지금 우주항공과 더해져서 또 다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담아보는 선침의 전략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로봇주들도 사실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부품 관련 업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관련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동화 관련 로봇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 서비스 관련 로봇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부품 업체 이렇게 크게 세 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부품 회사다. 왜 어떻게 본다라면 완성품
어떻게 보면 서비스 로봇 그리고 자동화 로봇 이런 종목이 아니라 왜 부품을 갖고 왔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냐면 부품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 말고도 다른 자동화 물류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 종목들이 핫하잖아요. 그런 공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서비스 로봇이나 자동화 로봇에서도 이 부품은 꼭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을 볼 때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회사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 대체할 수 있냐 없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국내에서 따라갈 기업은 없다. 그만큼 감속기 관련 기업 중에선 이 회사를 놓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연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이유는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가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다. 왜 근데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죠? 지금 로봇 막 도로에도 다니고 사실 많이들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잖아요.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부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공장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으로 가면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이나 영업이익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좋은 종목 아까도 네. 계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FOMC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일 크게 봐야 될 거는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로봇 섹터는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미리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로봇 감속기 하면 사실 몇 개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올해는 좀 이슈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기대감보다는 조금 주가가 덜 갔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더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33,000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오늘 내일이 좀 매수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인 로봇 관련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게 생각보다 더디다. LG 넥슨이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훈풍을 불 거다. 이걸로 한번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내년 CES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분다라고 한다면 지금 AI 로봇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로봇 관련주 쪽으로 비중을 두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이게 오늘 내일 상승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라고 매수 타이밍이 나올 네. 것이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 이평선 주요 이평선들이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준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더 올라가준다라면 박스권 재차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다. 이 종목이 지금까지 못 갔던 거는 이번 연도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번 연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으로 리셋이 된다고 한다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내년 CES나 이런 부분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 이슈가 불면 불수록 로봇에 꼭 필요한 감속기 업체 이 회사는 주가 탄력에 좀 더 영향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호 멘토님이 기대하신 것보다 덜 갔나 봐요. 사실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3년 3월쯤에 급등했고 사실 지금 박스권이라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그 전고점을 뚫고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앞자리가 3인데 저는 최소 4자리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 네. 좀 더 주가를 좀 더 진득하게 들고 갈 필요는 있을 정도로 괜찮은 회사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봐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도
전략을 말씀해드리고 중장기 전략도 말씀해드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정호 멘토님이 사인 다 드리니까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가 목표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